안녕하세요. 짱 FP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입니다. 오래된 펌웨어로 비행을 잘 하고 계시다가 새로운 펌웨어가 출시가 되죠.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써보고 싶고 새로운 기능이 궁금하기도 하고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오히려 비행성이 더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과거 버전으로 되돌리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베타플라이트 펌웨어 4.2가 출시된 2020년 7월이죠. 올해 7월달부터는 펌웨어 버전 4.0 이전의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려야 되겠죠. 컨피그레이터 펌웨어 플래시 도구로 들어가시면 보드를 선택을 하고 펌웨어 버전을 선택하죠. 여기 잘 보시면은 최신 버전 4.2.3이고 아래쪽에 4.0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4.0 이전의 버전을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상으로는 로드를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목록에 뜨지 않기 때문에 4.0 이전의 펌웨어 버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서 로컬로 펌웨어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펌웨어 4.0 버전의 바로 직전의 버전인 3.5.7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구글에서 베타플라이트를 검색을 하고 릴리즈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최신 버전이 맨 위에 있고 화면을 아래로 내릴수록 그 이전 버전들이 나오는데 지금 3.5.7 버전을 찾으려면 한 수십 페이지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화면을 맨 위로 다시 올려서 베타플라이트 4.2.3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 주소창에서 4.2.3 대신에 3.5.7을 입력을 하면은 3.5.7이 바로 뜨죠. 화면을 조금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FC들의 목록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여기서 FC 보드를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는데요. 제 같은 경우는 아이콘 F4를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습니다. 다시 컨피그레이터 펌웨어 플래시 도구로 들어가서 화면 우측 하단에 펌웨어 로드 로컬을 클릭을 하고요. 좀 전에 다운받았던 펌웨어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여기를 클릭합니다. 펌웨어 플래시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지가 않죠. 컴퓨터 10.7에서는 4.0 이전의 버전의 펌웨어를 플래시할 수가 없습니다. 펌웨어 4.0 이전의 버전을 플래시를 하려고 하면은 컴퓨터 10.6.0을 재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10.6.0을 설치를 완료를 하고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할 거냐고 알림창이 뜨는 것은 닫아 주시고요. 다시 똑같이 이제 펌웨어 플래시 도구로 들어가서 보드를 선택하고 버전을 보면은 4.0까지만 목록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는 로드를 할 수가 없고 이제 로컬로 로드를 해야 되죠. 펌웨어 로드 로컬을 클릭하고 다운받은 펌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여기서 펌웨어 플래시를 클릭을 합니다. 삭제 중 플래싱 프로그래밍 성공 이라는 문구가 뜨면은 이제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FC가 재연결이 되고 이제 컴포트로 바뀌죠. 연결에 들어가면은 화면 왼쪽 상단에 펌웨어 버전이 있죠. 3.5.7 되어 있고 CLI 명령창에서 버전이라고 입력을 해보면 좀 더 정확하게 보드 이름과 버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베타플라이트 아이콘 F4 3.5.7 이라고 되어 있죠. 정상적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는 것은 컴퓨터 10.6이나 10.7이나 상관없이 아무데서나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단지 펌웨어 플래시를 하기 위해서는 10.7은 지원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10.6.0을 설치를 하고 펌웨어 플래시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베타플라이트 펌웨어 4.0 이후의 버전에서 4.0 이전의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짱FPV였습니다. 감사합니다.